네, 2년 전 베이루트항 폭발 사고, 이 거대한 항구가 통째로 날아갈 정도여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이 참사는 레바논 국민들에게는 더긴 고통의 서막이었습니다. 코로나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면서 국민의 75%가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급기야 평범한 국민들이 살기 위해서 은행 강도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은행에 침입한 여성이 권총을 꺼내들자 직원들이 혼비백산합니다. 암투병 중인 언니의 치료비가 필요했지만 은행의 출금 제한 조치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자 조카의 장난감 총을 들고 은행에 난입한 겁니다. 우리 돈 1,800만 원을 받아들고 도망친 이 여성은 레바논에서 영웅 취급을 받습니다. 유리창을 깨부수고 인질극도 벌이는 등 은행을 상대로 한 시민들의 공격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코로나19 사태 직전부터 1조 4천억 원의 채무를 지고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았는데요. 정부는 대규모 인출 사태를 막겠다며 한 달 최대 한도를 400달러로, 그것도 지금의 20분의 1 가치밖에 안 되는 25년 전 환율의 레바논 파운드화로만 인출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자산이 묶인 시민들은 돈을 찾겠다며 강도를 자처하자 레바논 은행연합회는 아예 무기한 휴업을 선언하는 등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워지고 물가는 또 올라가니까 자기 돈이라도 찾겠다고 사실 은행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2년 전 베이루트 항구 대폭발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레바논 경제는 팬데믹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대란까지 겹치며 최악의 상황이 됐습니다. 레바논 파운드화 가치는 90% 이상 폭락했고 국민 4명 중 3명이 빈곤층이 됐습니다. 세계은행은 19세기 중반 이후 지구상 최악의 국가 위기를 맞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빈곤층들은 또 자기네들이 달러를 운용해서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보유액은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치 불안정과 부채가 제일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각 23일 레바논 미니에에서 출항해 유럽으로 가던 난민 보트가 침몰해 레바논과 시리아 난민 80여 명이 숨지는 참사까지 발생했습니다. 인근 내전 지역 난민 등을 받아들이며 세계에서 인구 1인당 수용 난민 수가 가장 많았던 레바논이 최악의 불황 속에 난민 국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세계를 보다 염정원입니다.